네, 안녕하세요. 네, 바를 운영하고 있는 32살의 술집 사장, 네, 김태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줄 텍스트로 표현해 봤는데요. 네, 술집 사장, 네, 바를 운영하는 술집 사장,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어떤 사람이 그려지나요? 네, 제가 이것에 관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았고요. 네, 저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먼저 뭐술 파는 사람, 예,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 예, 술을 많이 아는 사람, 예. 자, 그리고 뭐 40대 분 중에는 이런 답변도 해주시더라고요. 예, 한량기질의 부잣집 아들이 예, 부모님 돈으로 가게를 차렸구나. 예, 뭐 이런 대답을 해주셨고요. 뭐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뭐 요즘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해서 이런 제목 아래 제가 예,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인터넷 포털 사이트, 예. 네이버에서 술집 사장을 검색해 봤더니, 예, 뭐 이런 카테고리 안에 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어요.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술집 사장 하면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자, 그러고 저는 몇몇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 봤는데요. 술집 사장은 어떤 일을 할수 있느냐라고 뭐 질문을 한번 던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어서 그런지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팔겠죠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중에 뭐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 출근 걱정 없이 마음대로 술 마시고 마음대로 쉴수 있고. 예. 그래서 저를 한번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정말 틀린 곳은 한 곳도 없더라고요, 사실상. 예. 자, 어디까지나 이 텍스트 안에서 저를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부럽겠고, 예,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저를 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요. 자, 어디까지나 사실 이거는 텍스트 안에서 한정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텍스트 안에 한정된 저라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어떤 술을 알고 있고, 술을 팔아서 어떻게 이윤을 남기고, 예, 그 이윤을 통해서 어떻게 편안한 삶을 누릴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잠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림은 1929년 르네 마그리트가 예,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재밌어요. 예, 어떤 제목인지 아시나요? 예, 제목을 한번 보면요. 예,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니까 파이프가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목이 지어지기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어져 있어요. 자, 이 르네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자 화가로서, 예, 단순히 보여짐을 넘어선 다른 세상에 있어서 표현해보고자 했던 작가이기도 했고요. 예, 마치 언어유희같이 유치하게 보이지만, 이 작품은 파이프가 아닌 게 맞아요. 그죠? 뭘까요? 파이프를 그린 그림인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떤 한정된 틀에 박혀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를, 그리고 어떤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무한한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예, 한정된 사고에 반박하기 위해서 예,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이 그림을 그린 르네 마그리트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저는 알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32살의 술집 사장 김태림. 예, 이제 조금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다양해져 보이나요? 예. 자, 저는 예, 술집 사장이기 이전에 예술 활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술이라고 하니까 뭐 고풍 있어 보이고 분위기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 관심이 많았고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물에 깃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좋아했어요. 이게 예술이라고들 다들 이제 지칭하기도 하죠. 그죠? 예, 저는 막연히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저도 역시나 예, 사진가로서 제 생각을 담아서 예, 사진으로 표현하는 사진가로서 활동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학 때 단편 영화 리플렉트라는 제목으로 예,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좀더 사실보다 진실에 가까운 예, 시선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단편 영화를 제작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변에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시죠? 가장 고민되고 가장 예,
많은 걱정을 하는 부분. 예, 그렇죠. 바로 돈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더니 주변에 누가 너처럼 예술을 한다 하면 예, 도시락 싸다니면서 말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큰아들이 예술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예,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재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이 재원 마련이라는 가장 큰 벽, 가장 원초적이고 두터운 벽에 예, 부딪히면서 제 모든 생각들이 사실 잠시 멈추게 되던데요.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포기하면서 지금 현실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원초적인 이큰 벽인데 왜 사람들은 단순히 이상을 버리고 왜 현실을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던 삶을 살기 위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겪어내고 버텨가면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예. 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예. 뭐, 도덕책에 나올 만한 이런 사파인데요. 예.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예. 이렇게 큰 바라던 삶과 꿈꾸는 삶, 이상이죠? 이런 삶은 현실을 바탕으로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실과 되게 동떨어져서 이상은 이상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현재의 삶은 현재의 삶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예, 그러고 나서 얻어지는 성취감은 사실상 너무나 고통 속에서 얻어진 성취감이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모든 목표를 이루고 났을 때 그분들은 지루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넓은 아파트에서. 그죠? 저는 그런 삶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제 마음속으로 담아봤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협의 의미는 양보를 해서 협력하는 거잖아요. 현실이랑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이상이랑.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 전쟁 같은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가요에서도 역시 예, 전쟁 같은 삶이라고 예, 담아내기도 하고요. 왜 전쟁 같은 삶이겠어요? 예? 예.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월화수목 금금금. 예,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어요. 예. 자,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수많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도 뭐 겪어보긴 했어요. 겪어보긴 했는데 저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예, 노력을 했었는데 그 사실 제 이번 주제가 네. 사실 제 이번 주제가 이 강연의 주제가 자신의 행복은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은 예, 저도 역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예,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마땅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야지 전쟁 같은 삶이 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술집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술집을 보면 예, 뭐 다양한 술집들이 있죠. 뭐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마차도 있고, 예, 뭐 클럽도 있고, 프랜차이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술집이 있는데요. 예,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술집은 이런 형태의 술집은 아니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예, 홍대 클럽인데 공연을 할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술집인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하울앳더문이라는 공간이고요. 예, 제가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 뭐 되게 익숙치 않죠? 여기에 소녀시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될 텐데 그죠? 지금 보시면 뭐 언니네 이발관, 예, 고고보이스,
아침, 되게 익숙치 않은 이름들일 거예요. 그리고 눈뜨고 코베인, 심지어 무섭기까지도 할것 같은데요. 자, 이런 밴드, 이거는 지금 홍대에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홍대 클럽 안에서 공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음악가들, 밴드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버닝 앳번, 메카니컬 사슴벌레, 자, 이티, 자, 이런 밴드들은 대전에서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들입니다. 자, 이런 인디 뮤지션들은 사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는 없죠. 그죠? 어느 공연장을 찾아가서 공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이분들의 음악이고.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생활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꿈꿨어요. 대학생활 하면은 이런 잔디밭에서 기타 치면서 낭만과 여유와 여자친구는 그냥 생기고 그런 삶을 즐길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고요. 이것 하나가 가장 충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충격적이었냐면요. 지금 보시는 이세 장의 음반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좌측편에 보이는 음반은 크라잉넛 앨범이고요. 두 번째는 델리 스파이스 두 번째 앨범. 세 번째는 1999년 조선 펑크라는, 컴플 앨범이거든요. 자, 이세 밴드의 공통점이 바로, 홍대, 그리고 대학가에서 클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이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었고요. 단순히 좋아하는 뮤지션을 위해서 그 클럽을 찾아가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음반이었습니다. 이런 음반들을 사실 인디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인디 음반들의 결과는 참담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하울 앳더 문이라는 공간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려주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다양한 뮤지션들이 쓸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음악 시장이 사실은 되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고 소수의 사람들이 클럽을 찾아가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의 형태이다 보니까 역시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저희의 공간을 알리기 위해서 공간 형태를 친근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하지만 유니크하게 그런 공간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은 다양한 공연 기획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가깝게 알려주기 노력했고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죄송해요. 저희 하울 앳더 문이 사실 이랬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타냈는데 대중성이 빵점이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늑대집의 수요 하울링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지금 주변에 되게 다양하게 취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기타를 연주한다거나 뭐 하모니카를 연주한다거나 뭐 대금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탬버린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특별하게 내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음악의 다양한 형태, 다양한 연주들을 보여주고자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자유스럽게 누구나 아무든지 집에서 틀어박혀 있지 말고 이 무대 위에서 할수 있게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늑대집의 수요 하울링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홍대 클럽이라든지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공연을 보러 매주 혹은 일주일에 서너 번 이렇게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왜 서울로 가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졌었고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공연 기획사를 설립하고 그첫 번째 대전에서의 시도로 KAMF 카이스트 아트 뮤직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 이런 뮤지션들은 사실상 대전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미, 인디 음악 뮤지션 중에서는 인지도가 꽤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대전 사람들에게 이런 문화를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했던 공연이었고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즐기셨다고 하셔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참, 이게 바로 이상을 위한 현실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전부 다 제가 좋아서 했던 일이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걸 가까이 두면서, 예, 이상을 위해서, 예, 현실 재원을 마련했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도덕책에 나오는 예, 사파인데요. 예, 세상엔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예, 그 다양한 영역 중에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의 직책, 예, 직업 안에서도 직책에만 머물러서 이 다양한 영역을 개척하지 못하고 넓혀가지 못하고 살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더 쉬운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익숙하죠?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머물러 있고 제가 한정된 공간에서 그리고 한정된 직업 안에서 예, 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조금 깨트려서 늘 새로운 삶을 마주하는 저를 대면하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예, 다양한 영역을 넓히려고 노력했던 제 삶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아, 나는 계란이구나. 예, 깨트려야지 뭘할수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뭐 파는 계란은 무정란이니까 이렇게 뭐 에디슨처럼 품지도 못하겠고요. 예,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깨트리고 나니까 무한한 영역을 마주할 수 있었고, 예, 이 무한한 영역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예, 요리가 될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 자신을 표현하는 한줄 텍스트를 예, 적어보고. 혹시나 그한줄 텍스트 안에 내가 너무 갇혀 지내거나, 예, 너무 얽매여 있거나, 한정되어 있거나, 이렇게 살고 있진 않나? 너무 숨죽이면서 살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예, 그 깨트린 과정에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사실보다는 진실에 가까운 눈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는 32살의 술집 사장 김태림입니다. 고맙습니다.